이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만큼 내 몸 안에 힘들로 인해 내가 이 다리는 밀어주는 역할이고 이 다리는 받쳐서 나가는 느낌이지만 그래도 각을 잡고서 나가야 되는데 나가면서 제 플로어에서 받았거든. 제가 일부러 떴어요? 아니면 가는 만큼 내가 계속해서 밀어내면서 그래요? 예, 이거를 한번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정사한테 배우고 다음 시간까지요. 자, 지금 보시면은 우리가 이 한쪽 축을 잡으시고 왼쪽에다가 일단 먼저 잡아볼게요. 왼쪽 축에서 그 다음에 오른쪽 축을 당겨오죠. 당겨오실 때는 항상 내가 축으로 다음 오금을 접어서 데리고 오는 느낌으로 이게 이제 넘치시면 안 되겠죠? 계속 회전을 하셔야 되니까 왼쪽 축 계속 회전을 하면서 나가요. 나가는 순간 나가는데 돌려 내 이 왼쪽 축을 돌려서 다음 축을 내보냈는데 이 다리가 오른 다리가 왼 다리를 지나가는 순간이 순간부터 지금 이 다리는 무슨 다리로 보냐면 데리고 오는 다리가 아니고 밀어주는 다리로 변해요. 그래서 밀어준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뒤꿈치를 들어야지 밀어주실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다음 다리를 데리고 왔어요. 그럼 이제 밀어내면서 발꿈치가 벌써 들리게 돼요. 그럼 중간에 내가 이 다리가 나가는 다리는 가볍게 얄쌍하게 나가기 때문에 뒤꿈치가 안 닿아져요. 이 다리는 밀어주는 거기 때문에 뒤꿈치가 들고 중간에 두 개가 떠져 있는 채공 시간이 잠깐 생기겠죠. 그래서 요거를 이게 처음에는 별로 쉽지 않거든요. 왜냐면 그 무게를 거슬러야 되기 때문에 중력을 거슬러야 되기 때문에 네, 쉽지 않지만 이거를 하는 순간 발이 힘이 굉장히 많이 생기실 거예요. 근데 이거에서 하실 때 중요한 건 뭐냐면 한 가지 더 제가 말씀드려보면은 내가 지금 다리가 나가잖아요. 정강이 아까 말씀드렸어요. 정강이 내보내면서 뭐가 같이 나가요? 항상 가슴이랑 정강이가 같이 나간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이제 그 잠깐 요거 연습해 보실 때 요렇게 하시는 분들 계셨어요. 정강이를 보여주시려고 체중을 밀지 못하시고 그냥 발만 나가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요거를 이제 체중을 앞으로 보내시면서 그러니까 약간 좀 내가 이 안에 있는 속근육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시겠죠. 그래서 요거 단련하시기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한번 요거를 체킹을 해보시면 돼요. 데리고 왔어요. 밀어내면서 지금 뒤꿈치 벌써 들려있을 거예요. 네네네. 이게 계속 밀어내면서 다음 다리를 디디시게 되시지 그냥 여기 밟혀있는 상태에서 밟고선 밀고 부자연스럽죠. 그래서 밀어내면서 밟아주신다. 오케이. 그래서 이거를 속근육을 이용해서 항상 하시는 거예요. 네네. 오케이. 그럼 다시 한번 해보실게요. 4 and 1 and 데리고 왔어요. 벌써 밀어내고 계셔야 돼요. 저 옆에서 보시면 데리고 왔어요. 끊임없이 앞으로 밀어내고 있어요. 그쵸? 오, 지금 잘해주세요. 네.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4 and 1 and 계속 밀어내세요. 2 and 3 and 4 and 1 and 그럼 내가 플로어를 계속 긁어서 앞으로 나가는 느낌이 나실 거예요. 3 and 4 and 1 and 오케이. 자, 이제 느낌을 어떤 느낌을 내주시는 거냐면 제가 저 옆에서 한번 봐주세요. 제가 다리를 그냥 뻗은 그 자리에 있는지 아니면 뻗으면서 밀고 가는지 지금 보시면 약간 한 번 더 밀고 나가죠 지금 다리를 네, 뻗어서 밀고 나가요. 지금 이 힘을 우리가 길러보시는 거죠. 그러면은 진짜 가볍게 물론 우리 속근육에 힘이 필요하지만 봤을 때 굉장히 얄쌍하고 편안하게 이렇게 미끄러지듯이 나가는 문바워크를 하실 수 있죠. 우리 몸을 밀고 나가시는 거잖아요. 응, 밀고 나가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그 뭐 하나라도 미는 거를 방해하면 앞으로 나가는 게 되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지금 제가 봤을 때 어떤 게 좀 방해로 주냐면 팔이 좀 방해로 줘요. 왜냐면 이게 나가시려고 이거를 내가 이제 모르게 팔이 자꾸 이렇게 잡으시려고 뒤로 가시거든요. 그래서 좀 팔을 한번 보시면은 팔이 항상 앞에 있죠. 계속 앞에 있죠. 이거를 앞으로 늘어뜨리셔야지 옆으로 늘어뜨리시거나 이제 뒤로 하시면 앞으로 가는 걸 이제 방해하는 요소로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가요? 체중이 있던 그 축이 바뀌면 어디가 나와요? 왼쪽이었던 내 축이 오른쪽이 나오기 때문에 그 결에 따라서 팔을 내보내주시면 돼요. 팔이 앞에 있게 되시고요. 또 이거 회전하실 거죠? 회전하시면 그 결에 따라서. 그럼 내 팔꿈치가 앞에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움직이게 되세요. 지금 약간 뒤에 있으신 거죠? 네, 이게 이렇게 뻗어져 나가셔요. 몸이 이렇게 뻗어가지고 하고 그냥 요거 한번 해보시겠어요? 좀 같이? 자, 오른쪽 축이 갔을 때는 요렇게 요렇게 뻗어서 나가요. 요렇게 뻗어서 나가고 결을 한번 봐보세요. 내가 몸이 바디가 이렇게 나가면 팔도 그 방향으로 뻗어서 나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뻗쳐서 나가. 오케이. 굿. 근데 몸은 앞으로 가면 팔은 뒤에 있잖아요. 그럼 얘 방향수가 되죠. 오케이. 이렇게 쭉쭉을 다 앞으로 보내주세요. 네. 항상 과정을 보여주는 거이기 때문에 내가 몸이 기계처럼 다다다다다다다 계속 과정들을 느끼고 문구까지도 어때? 계속 내가 느끼고 계속 달아오르기 계속 느껴야지만 이 춤이 멋있죠? 예, 걷는다는 것 자체 워킹이 그만큼 중요한 이유입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끝나고서 연습 좀 하세요. 예, 발을 계속 내 몸을 내가 느껴야 돼. 예, 배우는 게 다가 아닙니다. 배우는 거 20%, 연습 80%예요. 알겠죠?